자, 이걸 다 털어냈고, 자, 벽은 지금 이 벽돌은 이렇게 똑바로 놓여 있는 벽돌만 놔뒀어요. 똑바로 놓여 있는 거. 자, 다른 거는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세워진 거와 높여진 거. 자, 제 거 영상 보면은 항상 이게 높여서 제가 시공을 하지, 세워서 시공을 하는 적은 거의 없어. 이 끝에 가서 세워서 시공을 한다고, 그리고 이만큼 높이에서. 욕조 때문에 안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물이 이쪽으로, 어쨌든 틈이 생기면은 물이 여기서 일로 계속 유입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자, 구멍은 메꿀 거예요, 일단. 방수는 둘째 쳐놓고 메꿀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이라도 이 실리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이 계속 일로 이 욕조 안으로 유입이 된다는 소리예요, 저 구멍 때문에. 자, 여기는 욕조가요. 지금 욕조까지는 얹혔는데, 자, 벽돌이 먼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많이 쌓을 때까지, 쌓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높여서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꺾여요. 꺾이고, 자, 그리고 이 끝에 부분, 이쪽하고 저쪽 끝에는 항상 이것도 놔줘야 돼요. 이거 안 놔주면은 얘가 움직여서 나중에 얘도 꺾일 수 있어요, 이쪽도. 이걸 항상 받쳐줘야 된다고. 먼저 욕조가 이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쏟아질 무게 중심이 타일이 사물을 하고 타일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높일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여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게 미스예요. 그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이 타일이 이렇게 바깥으로 까부러진다고요. 바깥으로 이쪽보다. 그런 거는 생각하시고 시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미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쌓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이렇게 이 끝에 벽은 이렇게, 안 그러면 벽이 넘어가요. 욕조 이 벽이 잘못하면은, 지금은 안 넘어가는데 나중에 차근차근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래되면. 먼저 있었고 하나 이렇게 덮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도 됐어요. 자, 제가 실리콘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뭐 실리콘만 써러 오라고 해도 또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썼어요. 뭐 대충 썼고. 자, 이렇게 마무리 됐고. 자, 이 부분은 매립을 시켜주셔야 돼요. 욕조, 이 부분 항상. 매립을 안 시키고 그걸 딱 맞춰놓으면 이게 이렇게 까부러져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까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매립을 시켜주세요. 한 5mm 정도 매립 시켜주면은 까부러지는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